아 이게 아 친구들 나 곡이 잘못한 것 같아. 스텔라가 노래 불러줄까? Shoot the girls. 와 하트야 하트야 하트야. 하트? 왜 자신 있어? 난 사실 걱정인 게 있다. 우리 양파도 다져야 되고 대추도 썰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칼질을 잘 못하거든. 그건 무슨 말 하는 거? 우리 각자 점수를 얘기해야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 선 긋는다고? 너 아까 선거했잖아. 언제? 너 아까 먼저 선거했어. 우리 잘 해보자. 파이팅! 집들이 손님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야 되는 거 우리 많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sir. Yes, sir. 호이짜. 호이짜. 으이. 나 진짜. 맞아. 이리 와봐. 착하다. 도와줄게. 여기가, 내가 담을 때 여기다 야채 같이 가벼운 것들만 담았어. 어쩐지 이게 무겁더라. 소스를 다 좋게. 그래, 어쩐지 무겁더라.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같이 넣으면은 야채들이 물려서 죽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이 샀어. 우리가 메뉴 선택을 잘못했나? 그래. 야 이거 고기 근데 이거 다 못 쓰면 그냥 구워 먹을래 우리가? 좋아. 좋아. 우리가 또 봉투를 종량제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재료정리가 이런 거 보겠죠?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미션. 음식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제 레시피를 보면서 집들이 음식을 1시간 내에 요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이요? 손님이 3시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2시 40분까지 요리를 완성하고 남은 20분 동안 집을 조금 치우면서 손님을 준비를 완료해 드릴게요. 하나 한 시간만에 할 수 있나? 할 빨리 수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겠다. 당면 삶을 동안 잠깐 이거 정리부터 해야 되나?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중요한 게 사온 재료 설명만 지금 요리를 해야 되고 오늘은 미션 금액 대신에 요리의 완성도에 따라 용돈의 여부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손님이 직접 점수를 매길 예정이니 지난 시간에 요리를 완성해주세요. 어떻게 손님!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요리를 안 해봐서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일단 넣어야 될 게 뭐지? 냉장고에? 이거 소스 들이니까 이거는 밖에다 해놔야 되고. 오케이. 아 근데 바로 썰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하자. 그냥 해 모르겠다. 일단 음료수부터. 왜, 꿀팁 설명드리고 넘어가자. 친구들 냉장고 정리할 때는요 6등기한이 제일 빨리 끝나는 순서대로 앞으로 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 오래된 걸로 뒤로. 맞아. 오래된 걸 뒤로. 뒤로. 빨리 이제 아 이제 그 임박해. 나 이제 완전 유통기한 먹어야 돼. 하나는 앞으로. 앞으로. 냉장고가 아마 위에가 조금 더 냉방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에 놔두면 놔둘수록 빨리 언단 말이야. 그래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거 밑에 칸 놔둬야 돼. 이런 소스들은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안 돼요. 바깥에 꺼내놔야 되고요. 1시 반입니다. 네. 오. 아 이거 잠시만. 1시 반이면 도마가 어딨지? 도마 여기. 이거 한 번만 닦아주겠어요? 위생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근데 맛은 진짜 보장 못합니다. 친구들 어때요? 루시 스텔라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빨리 하세요. 한 시간 남았어 우리. 알겠어. 뭐 이러다가 밀폐유라면 못 만들어.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이게 맞겠나? 부모님 없이 요리하고 지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과 청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맞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래요. 네? 네? 오 마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스텔라가 평소에 영어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맞아. 이건 스텔라를 위한 벌칙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벌칙을 생각하셨어? 근데 응.
또 집들이를 하는데 예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손님 오기 전에 집을 조금 청소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집들이를 할 때는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 상대방에 같아? 대한 예의라고. 우리 지금 예의 차렸네? 좋아. 정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음식 먹고 아주 좋아하시겠지? 우리 아까 집들이 손님 꿀팁 얘기할 때 있잖아. 왜? 내가 꿀팁이라 그랬어. 영어 썼대요. 영어 썼대요. 많이 하면 안 돼. 나 너도 똑같이 간다. 어, 귀여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좋은 방법.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래. 잠옷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맞이하지 않는 거야. 아, 잠옷을 입고? 괜찮아.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맞아. 예쁘게 입었죠. 통과! 배웅을 이제 잘 해야 돼.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나갈 마무리도 아름답게. 그치. 너랑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예. 서로의 동의하에. 그치. 필요하지. 동의하에 그거를 초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동의를 했으니까 통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배추를 이렇게 하고 깻잎 두 장을 깔고 여기 고기를. 아, 이게, 아, 친구들, 나 고기 잘못 산 것 같아.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내가 샤브샤브 고기. 샤브샤브 들려줄게요. 아, 이런. 있다! 나 봐. 궁금한 게 있어. 응? 집들이 할 때도 이 얼굴 상태로. 그럼요.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Sorry. 네, 한번 더 그릴게요. 아, 이거 나한테 너무 가혹해. 어때? 나 최대한 귀엽게 하고 있어. 루시, 나도 귀엽게 했어. 고마워. 절대 영어 안 쓴다 이제. 스텔라가 노래 불러줄까? 불러줘. 그래. Shoot the girls! 아, 이거는 봐 줘라. 이거는 캐리 TV 건데. 그걸 두 개 하면 되죠? 와, 하트. 하트? 와! 얘 지금 사랑을 말했어요. 뭐야? 사랑. 나 그러면 한국어로 바꿔서 불러볼게. 내가 해봐. 해볼게. 힘찬 소녀.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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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랑 루시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 친구가 손님을 몰래 초대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가 그 집들이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스텔라랑 루시랑 지금 절 위해 집들이 요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하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아 잠깐 나 돌아갈래. 아니 진짜 이건 안 되겠는데? 됐지? 그래. 텔라! 왜? 혹시 손 남니? 와서 후추 좀 뿌려주겠어? 계속! 계속 말. 비싼 후추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맞아!